한판 끝났어요. 이제 갈 거야, 이제. 뿌뿌. 오빠 어필게요. 지하철은 근데 막 불안하던데 나는. 아니요, 사람 저 별로 잘 못 알아보던데. 알아보시는 분들은 알아보고, 근데 제가 막 유명하고 이러지를 않아가지고. 아 왜 안 돼요 오빠? 왜 그런 게 어딨어? 운전 못 한다고? 무거워서? 왕십리 거리야. 트리웨이 항상 조금씩 어긋나네. 원래 요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알면서 뭘 물어? 이 정도인가? 너 말고 다 알 거야. 뭐 오빠. 운전도 자주 안 하면 못 해요. 맞아. 완전 그래서 장롱 면허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 오빠들. 우선 인지도 테스트 한번 가보자. 듣진아나님 어서 오세요. 건대 쪽? 몰라. 건대 쪽에는 그래도 놀 게 있다고 애들이 얘기하더라. 인지도 테스트. 건대가 약간 뭐라 되지? 헌팅 인체군 님 별풍선 10개 오빠 내 거 완전 내 거. 혹시 어? 저를 아시나요? 어? 맞나? 자, 내가 이제 질문할 거야. 최근님 맞으세요? 최근님 맞으세요? 최근님 맞으세요? 맞아요? 어, 최근님 어서 오세요. 당연히 알죠. 유명하시잖아요. 맞아? 자, 혹시 저를 동물에 비유해 줄 수 있나요 했는데 돼지하고 곰만 아니면 별풍 100개 쏘겠습니다. 혹시 혹시 저를 동물에 비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너구리. 오? 나무늘보. 너구리? 너구리 나무늘보. 너구리 나무늘보? 예능인 최군님 별풍선 100개 오빠 내거 완전 내거. 아, 최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점. 너구리 신선하네요. 아, 저 볼 때마다 닮았다고 생각했어가지고. 나 실제로 저를 최군님이 너구리 나무늘보. 실제로 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실제로 못 뵀어요. 최근님 막 홍대에 많이 가시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 방송으로 볼 때마다 너구리 닮았다고? 뵙고 싶네요. 네. 도도들 유진님 방송 즐겨봅니다. 인연이 된다면 한번 뵈면 참 좋겠네요. 진짜요? 저 자주 보셨어요, 진짜로? 인연이 된다면 한번 뵈면 참 좋겠네요. 어디서요? 저는 강남에 거주 중입니다. 유진님은 어디에 거주 중이신가요? 아, 강남에 거주. 아, 강남에 다들 거주하시는구나, PJ분들이. 저요? 잠실이요. 가깝네요. 잠실. 다리 하나 건너면. 제가 하는 7월 달에 콘텐츠 나와 주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갈 수 있겠네. 제가 하는 7월 달에 콘텐츠 나와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어? 7월에 어떤 콘텐츠 하시는데요? 어떤 콘텐츠인지는 톡으로 드릴게요. 비밀이라서. 톡 드려도 될까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럼 쪽지. 아, 네. 톡 가능하시면. 아, 비키니 아니야. 새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 방종하시면 쪽지로 연락처 하나만 부탁드려요. 제가 아이디 오류가 나서 발신이 안 돼서요. 페북은 아니에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이디가 오류 나가지고 번호로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오빠 와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겨울이랑 이번에 하려는 콘텐츠 이후에도 좀 계속 하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좀 약쳐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오빠라네? 나한테 오빠라 그랬대? 점점 이나봐. 너구리 더 어때? 나방 박소문 방송 켰네. 어제 로렌이랑 술 먹었는데 방송했던데. 맞지. 변하는 건 세월이랑 내 몸뚱이 뿐이야. 방송 켜고 화장하는. 심장. 제목 안녕 필승. 얘 맨날 나한테 필승이라 그래. 눈 뜨자마자 치카치카 하고 켰어요. 왜냐면 키고 준비하잖아. 필승 필승. 보통은 준비하고 키지 않나? 필승은 해병대 인사 아니야 여러분들? 그쵸, 준비하고 키는데 저는 뭔가 텐션이 낮아 보이네. 힘내라. 해군이나 해병대? 텐션이요? 방금 일어나가지고. 예능인 최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두 개 켜놨네. 힘내라 힘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이 덜 깼을 수도 있어. 아, 술을 많이 마셨구나. 하긴 쟤 술 좀 잘 먹더라. 술 좀 잘 먹더라. 대구미 오디션은 오늘 작가한테 연락 왔는데 외지래는 하차. 하차. 그래서 그냥 5인 체제로. 5인 체제로 갈 것 같아. 네, 사실 힘들지. 지금 상황 속에서 뭘 하기가. 네,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따로 언급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당신 너무나 이쁜 당신 항상 난 당신을 향해 행진 언제 거꾸로 신을지 몰라 고무신을 당신 당신의 텅 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담배 연기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는 용기 아직 내쓰나 화장을 고치는 굳은 심지 그러면서 남의 시선 남의 이목 남의 크고 작은 목소리 헤이 되게 신경 쓴 당신 좋지만 얄밉고 이쁘지만 열받게 군 당신은 새로 있다 있다 당신만을 따라가리다 당신은 나만의 모나리자 뭐? 헤이 왔다 갔다 헤이 이분 방송 하시네. 이분 독특하시던데. 지나가면은 이렇게 앞에 요렇게 요런 거 달려 있는 기계로 금수저 누나 밀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이 누나 독특한 거 같아. 그게 비싼가? 그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겨울엔 눈 치우는 거, 여름엔 애초에 돌리는 거. 뭐라고 장난쳐 볼까? 부대 개수가 많으니까 그 부대마다 그걸 배치하기가 힘들구나. 훈련 머신? 응? 반응이 어떨까?
길이 험해서 그래서 병사들이 하는 예능인 거구나. 최군 님 별풍선 10개 조우다 하트 감사합니다. 조우다님 최군입니다. 혹시 천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다음 달까지가 풀 수 있습니다. 최군님 뭐라고요? 매니저 좋네. 최군님 뭐라고요? 가능하실까요? 혹시 천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다음 달까지 갚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쓰게요. 뭐 때문이죠? 무슨 일이시죠? 이자는요? 에이 쓰게요? 우리 사이에 이자는 이자는요? 무이자로 해줘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요? 앞으로 친해질 사이. 인디 3등 안 왔잖아요. 꼴등이라도 안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내 말 좀 들어줘봐 잠깐만. 죽을 것 같아서 나 숨도 못 쉬어. 나 좀 살자 제발 한 번만. 너의 집 앞에서 내... 우리 방은 세시 댄스 추는 것도 아닌데 세시 댄스 추는데 꼴등도 연락 안 해줬잖아요. 1, 2, 3등만 기억하는 세상. 안 돼요. 저는 꼴등이라서 천만 원 못 드려요. 천만 원 있긴 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목걸이 하나 사주고 싶어서요. 아프고 숨이 막히는 침묵 어느새 눈물을 가려버린 천만원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끼칠 듯. 최군님 그렇게 안 봤는데 조금 최군님 제가 그렇게 안 봤거든요. 조금 그러시네요. 비가 솟구치는 기분 중독된 것처럼 하루 종일 온 여자친구 목걸이 사주고 싶어가지고 꼴등한테 돈 빌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뭐라고요? 천만원이 있긴 하냐고요? 있어요. 있어도 안 드릴 거예요. 바라보는 너의 시선 그리워. 제 목걸이도 없는데 제가 남의 목걸이 사는데 제가 돈을 왜 드려요? 조우다님 근데 감동받을 뻔 했는데 좀 그런 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목이 허전해 보이는데 제가 제 돈을 최군님께 빌려드려서 최군님이 그걸 목걸이를 사셔서 제가 받은 건 감동인가요? 그 과연 감동인가요? 그래요? 나 방금 순간 바보같이 감동 받을 뻔했어. 돈을 갚는 것까지가 감동이죠. 결국엔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목걸이 해줘요 말아요. 목걸이 안 사줘도 되니까 좀 친해져요. 목걸이로 감동 줄 생각하지 마시고 친해져서 사소한 걸로 감동을 주세요. 그럼 밥이나 커피나 술이나 뭐라도 합시다. 목걸이만큼 감동 안 주셔도 되니까 조금 더 친해져서 사소한 걸로 감동을 주세요. 밥이나 커피나 술이나 뭐든지 합시다. 커피 마십시다. 밥을 먹다. 술은 제가 못 먹었어. 오케이 탈락. 헬스게이트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도 뭐 어떤 콘텐츠를 하고 계신가 본데 탈락. 아 최군님도 마포인이 없어서. 아 귀여우시네 이거. 야방에도 매니저 추가하면은 뭐 10명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니저 추가 아이템 쓰면은. 나도 탈락시킬 수 있다. 여기 내 방이다. 우와 스벅 커피다. 부자만 먹는. 왜요? 최근님 말씀하시죠. 제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합니까? 제가 멍텅거리로 보이세요? 부자만 먹는 커피 아니까 천만 원 안 해요. 이거 그래도 천만 원 안 합니다 최근님. 아 좋아요. 두리 두리.
드실래요? 저요. 내가 잘못했어 그 지겨운 말 억지로 널 붙잡고 강남 자주 갑니다. 근데 뒤에가 왜 이렇게 넓어요? 거실이에요? 제 방인데요 이러겠지? 어서오세요. 네 여기 뒤에서 군대 컨텐츠 짜고 있어요. 군대 PT 컨텐츠 짜고 있어요. 혹시 신청곡 유튜브로도 받아주시나요? 네. 아, 그 콘텐츠 같이 하실래요? 그뿐 아름다운 너에게 난 상처가 되기 싫었어. 나쁜 놈으로 남기 싫었어. 근데 는 되돌릴 방법 하나 생각 못하고 너 그냥 꼬내 잘 1인 PT 부려먹기 컨텐츠입니다. 고급지다 고급져. 네 친하게 지내죠. 화해 하실래요? 빨리 손 내미세요. 최군님 손 내미세요. 화해합시다. 화해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댄스 자랑 참여했었거든. 어 누구야 1978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누구세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매력있어. 되게 매력있어. 아 저방 열혈. 아 1978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제가 뭐라고 뭘 잘 봐줘요. 아이고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만 고맙습니다. 또 100개 나이다. 완전 부었지? 오늘 근데 그거 침 맞는 거 붓기 안 없어지는 침인데. 예능 어 최고 오빠 결혼식 때 보자 신부님. 네 어, 오빠 감사합니다. 봐주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궁금한데 결혼식 때 화정이 와? 아 이거 하면 뒤에 또 삐진다. 오빠 언제 봐요 우리? 아 지금까지 관리는 잘하고 궁금한데. 어 알았어 알았어 그때 또 혜림이한테 전화 받자. 어. 아니 오빠 언제 봐요? 결혼식 할 때 보면 되지. 아 진짜요? 그럼 그 전에 안 봐요? 청첩장은 안 받아가요? 청첩장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받아도 돼요 오빠? 아이 뭘 봐. 아 오빠 아니야 대부분 톡으로 줘. 아 오빠 저 보기 싫군요. 오케이 이렇게 손절 알겠습니다. 원래 하는 시 하는 거니까 재수씨 바쁠 텐데.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아니야 그냥 괜히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회 봐주신다고 얘기만 드리고 그냥 안 보고 그냥 사회 봐주시는 거 너무 뭔가 예의 없을 것 같아서. 저 신혼여행 미국이요. 와 미국? 3주 가요. 3주 동안? 와 BJ 것들한테 무슨 예의를 떠줘. 에이 오빠는 BJ 것은 아니죠. 3주 동안 네 종부 오빠도 같이 가실래요? 여자 한 명만 데리고 오시면 같이 가실래요? 라스베가스 가냐고요? LA 갔다가 서부 갔다 동부 가요. 와 개부럽다. 신혼여행 껴서? 뭐 어때요? 전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괜찮은데. 아니야 남자가 싫어해. 도치 안녕. 진짜 좋겠다. 오빠 요즘 외롭구나. 남자가 싫어해. 어? 태림이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상관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빠 방송해야 돼서. 가정이 얘기하면 안 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허니문 베이비 기대 기대. 아 저는 저 사실 아기는 너무 갖고 싶긴 한데 그렇게 빨리 날 생각은 없고 조금만 더 있다가. 그리고 아기를 만약에 갖게 되면 좀 무서워서 아직은 걱정돼요.
날이 더 예뻐졌다. 아 진짜요? 여동생 잘 있지? 살 더 못 빼가지고 결혼식 때 오겠지? 애기 이쁠 것 같아. 나를 닮았으면 여동생 잘 있지? 그때 와서 보시면 되겠네. 여동생 잘 있죠? 결혼식 때 오죠? 에이. 근데 안타깝게 남자친구가 생겨.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오빠 이거 진짜 털렛 아니고 손절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오빠 혹시 나가시는 거 아니죠? 뺏는 거 잘해요. 아 맞아요? 오빠 뺏는 거 잘해요? 근데 왜 저는 안 뺏어 주세요? 아, 넌 내 스타일이. 왜 저는 안 뺏어 주세요? 갑자기 결혼식 때 역캠들 많이 오냐? 결혼식 때? 모르겠어. 제 개인적으로 도아 언니 올 것 같고 하정이, 수빈이, 그리고 꽃님이. 도아 오면 됐지 뭐. 지호 언니, 채희 언니. 금화, 아윤이는 올지 모르겠다. 도와오면 되지. 오빠 도와줘요? 아니. 갑자기 바에게 틀은 거야? 원래 화정이었잖아. 아니 내가 며칠 전에 내가 채근 오빠랑 채근 오빠 인스타를 딱 들어갔는데 화정이만 팔로워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오빠 팔로워에 하정이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팔로워를 하고 싶었는데 괜히 뭔가 약간 이상하게 여기에 끼면 안 될 것 같아서 끼지 못하겠는. 그래서 그냥 팔로워 못했어. 아니 진짜 어떤 게 딱 한 명이 있는데 화정인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뭔가 약간 아 내가 여기 끼면 안 되겠다. 여기 뭔가 여기 끼면은 괜히 약간 팔로워가 불러온 대참사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냥 누르지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어요. 화장이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오빠 그렇게 화장이 말 잘 들어요? 그럼 저도 팔로우 해주세요. 저는 그만큼 팔로우 하기 싫으신 거 아니죠? 엮어보려고. 아 그럼 제가 빠지겠습니다. 제가 빠지겠습니다. 화장이가 뒤지라면 뒤져야지. 화정이가 뒤지라고 뒤진다고요? 아 진짜? 오빠 참 쉬운 남자네. 아무튼 오늘 방송 잘하고 사랑해 재수씨. 네 알겠습니다. 오빠 들어가시고요. 그때 봬요. 아이고 이렇게 결혼하는구나. 아우 뭔가 기분이 묘하다 이제. 와 나래가 이제 재수씨가 되고 화띵이도 재수씨가 되고. 아 참 이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아 징그럽다 징그러워 이것들 진짜. 아 화띵이는 형수님이지 그치. 하, 결혼을 내 진짜. 맥키마 오리가 우사단만 다 패고 다닌다? 그런 일이 있다고? 동상 잘 지내. 열받네. 아 우리 최근 형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형님. 동상 지금 게임 BJ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형님. 예. 예. 보라의 세계는 형님 많은 상처들을 주더라고요 형님. 예 게임 BJ로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최근 형님. 티셔츠는 오늘 보라 게스트 오랜만에 나가서 잠깐 입었던 거예요 형님. 아 보라 BJ라는 게 근데 진짜 BJ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죠 이렇게. 아 근데 보라 BJ라는 게 뭔가 진짜 이게 좀 극과 극인 것 같아. 보라 BJ 보라라는 말 자체가 나는 완벽한 보라 BJ는 아니고 나는 약간 보라 반, 공방 반, 좀 일상 반. 아 근데 보라라는 게 진짜 블랙 배지 조실장 방송 안 보고 있어? 방송 안 보고 있어 지금? 뭐야 이게? 만 개 터졌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만 개 맞았어. 하!
하나, 둘, 셋. 뭐야 갑자기? 어, 근데 근데 왜? 형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떡해! 도화방 하루만에 연결되신 분! 아니 근데 형님! 형님 저! 형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우선 무릎 꿇었습니다! 오이씨 나 지금 순간 너, 내가 내 눈이 의심돼가지고 실장님 보고 같이 보고 있나 봤는데 우선 무릎 꿇었습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와 만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그냥 쏘신 건 아닐 테고 일어나세요 네네네네 형님 그냥 쏘신 건 아닐 테고 이거 뭐 혹시 네, 도화 위주로 갈 텐데 혹시 뭐 저한테 바라시는 거 지령이 어떻게 무슨 지령이 뭔가 형님? 예 명령 주시면은 만개를 그냥 줄 수가 없지. 아 랑이님 방도 열혈이시구나. 랑이 방 뭐라고요? 랑이 예 야 랑이 위주로 가 채팅창 랑이 위주로 가. 야 랑이 얘기만 해 랑이 얘기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우선 가겠습니다 형님. 예.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채팅창 여러분들 채팅창 무조건 랑으로 끝내 채팅 사랑 도랑 잠깐만 랑이님 어딨어 방송 랑랑 쓰빨대 랑랑 어 그래 와 언니 고마워 1500개 감사합니다 백지 오빠 하나랑 폴란드 오빠 하나랑 표현이 오빠 하나 저 방도 2만개 썼다 그래 근데 지금 표현이 오빠도 없고 백지 오빠도 없어 폴란드 오빠만 남아있을 뿐이야 와 이 방 풍력 오진다 폴란드 오빠만 남아있어 야 그래도 만개 받았는데 1000개 쏘자 어? 인간적으로 폴란드 오빠가 그치 11조 하자. 야, 인간적으로 나도 양심이 있다. 야, 만 개 받았는데. 천 개는 11조 내자, 얘들아. 맞지? 어, 그건 맞지. 그 양심이 있지. 감사합니다. 에버님도 하세요. 우선 3일 한 다음에. 어, 풍선이 안 쏴줘. 됐다. 3, 2, 에버님도 하세요. 1. 우리 카르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나 아이고, 둘 셋. 최고 오빠 쓰리 투 원. 두개 숨어. 랑님 11조 드리러 왔습니다. 랑메. 와. 아이고 어머. 왜요? 왜요? 오늘부터. 왜? 와 참 공개 감사합니다. 예. 나 있다. 오, 와,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오늘부터 제 전교수입니다. 와, 야, 이거는 진짜 11조 내야지. 와, 합방하실 명분 드릴 거랍니다. 예? 아이고. 명분? 와, 청계다. 카르멘, 조용히 해, 이 색. 최군님, 근데요, 저 부캐로 최군님 방에 7,000개, 8,000개? 까지는 아니고, 아, 한 4,000개? 쏜 것 같은데? 옛날에 최군님이 뭐였지? 예? 그때 왜 갔지? 내가 아 그때 최군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부캐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한 3,4,000개?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 옛날에 술 먹방 갔을 때 네 킴스펀 막 아세요? 그 내가 막 되게 나이 먹은 어르신 흉내 냈는데 김스퍼? 아 감사합니다 더 주라고? 내가 썼다고? 아 본캐로 가서 그러긴 조금 그렇고 억으로 끌리니까
컨셉 잡았어. 아니 나는 너무 고마우니까 막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고 싶은겨. 그래서 아 손 떨린다. 괜히 뭔가 본캐로 가면은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점점 마이너스 되는 것 같다. 이건 잘한 거지 얘들아. 나 저방 오늘 임이다. 아니요. 아 근데 안 쏘셔도 되는데. 아. 제가 그때 아마 최고님 때문에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갚은 거지. 어, 제가 갚은 거예요. 그거. 더 주라고요? 제가 갚은 건데. 아니 근데 더 쏘기에는 아이고, 형님들. 주시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몇 개 쏠까요 형님? 형님이 쏘라는 대로 쏘겠습니다. 형님 배치 형님 형님이 쏘라는 대로 쏘겠습니다. 진짜로 형님 이거는 형님 형님이 지령이기 때문에 형님이 쏘라는 대로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네. 형님이 쏘라는 대로 쏘겠습니다. 형님 배치 형님 형님이 쏘라는 대로 쏘겠습니다. 지령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와 그런 얘기를 들렸으면 죄송해요. 근데 그런 소리는 아니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으셔. 와 저 방 뭐야 지금. 아니 근데 왜 주신 거지? 나 주고 싶은 만큼 주세요? 오, 나 왜 받은 거야? 이건 테스트다. 이건 테스트다. 이건 테스트다. 이건 테스트다. 마치 금도끼 음도끼 같아. 여기에서 내가 100개만 쏴도 되고 안 쏴도 되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5,000개를 쏜다면 더 큰 걸 얻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아 도박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그 의견을 맡기겠습니다. 자, 랑님에게 몇 개 쏠까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원하시는 거 투표로 올려주십시오. 최소 1,000개부터 가겠습니다. 최소 1,000개. 1번 1,000개, 2번 2,000개, 3번 3,000개, 4번 4,000개, 5번 5,00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100개. 자, 1분만 투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블랙배지님 5,0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미치셨습니다. 와, 와. 자 좋습니다. 투표 완료하신 분들 투완 투완 올려주세요. 투완 투완 3 2 1 그 결과를 여러분들의 민심은 아이 자기들 돈 아니라고 씨. 아 여러분들 근데 5,000개 다 쏘면 수수료 아 여러분들 좀 한 번만 아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아 여러분들 저 이거 다 쏘면 저 수수료 포함해서 저 마이너스인데. 민심이 천심이지? 그래 소탐 대신 하는 거야. 와, 씨, 나 이거 살면서 5,000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철구 군대 가고 뭐 이럴 때 아니고야. 그래, 숲보다 나무로 보자, 얘들아. 아, 뭐라고? 블랙배지님이 말렸다고? 어?
블랙배지님이 말렸다고? 채팅창 뭐라고 쓰셨어? 어 형님 왜요 왜? 물음표 왜 올리신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화가 나신 거예요? 어 형님 말씀하세요. 형님의 소중한 의견. 아 형님 그쵸 시청자분들 저 너무하긴 했죠. 형님의 의견 딱 얘기해주세요. 어 다행이다. 지금 딱 5천개 쏠라고 그랬는데. 네 형님. 어 식빵 너 왜 아직도 안 내려갔어? 내려가야지. 네 노노. 어 형님 저 5천개 쏴도 되죠? 그래. 이참에 큰손 한번 대는 거지 뭐. 아, 그래. 가자고. 3 2 1 이게 무슨 훈불패이냐? 와 센스 있게 네 개 더 넣어서 5004 랑님은 제게 5004 같은 존재. 아 그래도 나 멋있지 얘들아. 니네가 시켜서 한 거야. 와 미쳤나 봐요. 어떡해. 어? 뭐라고? 나 풍서 몇 개 남았는데? 600. 와 나 미쳤다 씨. 와 나 진짜 살다 살다 나프리카 10년 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봐.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야 지금 나 되게 도박하는 것 같아. 시험 통과가요. 풍시고시 통과입니까 형님. 자 8000개 쏘라고요. 없어. 600개인데 이런 거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충전하라고. 와 우선 그전에 형님 8000개 감사드립니다. 와 미쳤다 형님 미쳤어 형님. 아 형님께서 그만하래요. 와 어 실자는 그래도 만 그 컨텐츠 해야 되니까 별풍선 만 개만 충전해주세요. 아프리카 들어가서. 와 형님 나가신다고요? 아 감사드립니다 형님. 레네스님 한 개 감사합니다. 와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나가셨어? 아니 보고 있어. 나가셨네. 랑님 그거 알아요? 나 되게 힘들고 방송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근데 나 갑자기 최근님이 나한테 근데 천 개 왜 주셨어? 랑님 보면서 힘낸 거. 이런 BJ도 사는데 나도 살아야지. 랑님 저 되게 방송 힘들고 방송 그만두고 싶었을 때 랑님 보고 있는 거.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 아, 진짜 너무 가신다. 아, 왜 그러세요 정말. 네? 아, 왜 그러세요 정말. 큰일 되었답니다. 솔직히 좀 진짜 멘트. 랑님 이행시 하나 해도 돼요? 아 운 띄워주세요. 백지 오빠가 최고님한테 가서 막 이렇게 저 챙겨주시고 또 최고님 챙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가 최군님 때문에 진짜 잘 됐거든요. 소통 좀 해라 좀. 최군님하고 그리고 어떤 BJ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를 소통 좀 하라고 내 글 좀 읽어. 그분한테 내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백두 오빠 또 채구님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로 이래 이행시요? 저로 이행시? 제가 운 띄워볼까요? 최. 아. 네네 최. 아. 아 최 랑이로 이행시 하신다고? 랑 랑 아 말을 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랑님은 누구랑 사귀고 싶어요? 그 이 이 이. 우리 포에버 KD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져왔어요. 어, 오빠 뭐예요? 아 잠깐만. 랑이가 아니고 이런... 아 랑님이 아니었구나. 지금 욕하신 거예요? 아 우리 포에버 KD 누나 어서 오세요. 저도 다시 가야 돼요. 누나 랑님 거기 열혈이죠. 별풍 만개 충전했어요? 네. 자! 아, 아, 랑님이라고. 과감한 투자! 이럴 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제가 원래 최구님 말씀 많잖아. 제가 좀 티키타카가 안 되잖아요, 그쵸? 아, 예, 그냥 충전했다고요? 예. 랑이는 다 좋은데 티키타카가 안 된다고. 조만간에 투월킹 지수 채우러 또 올게요. 네, 감사해요. 야, 애들아, 근데 나 지금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 나 지금 만 개 받고 가슴 찢어질 뻔했거든? 근데 역캠들 막 3만 개 받고 막 이러잖아. 뭐 누구 옵 10만 개 감사 이런 거 하잖아. 벽지 붙여놓고. 막 그런 거 받으면 나 내가 봤을 때 나 심장 박동 멈 심정 좋을 것 같은데? 응? 와, 나 진짜, 난 오늘, 나 이거, 나 벽지 하고 싶다, 진짜. 어. 아, 나는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없으니까.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진짜. 1년에 한두 번 있거든? 와. 나 담배 한 잔 필게. 나 진짜 놀랬어. 나 진짜 놀랬어. 방제 바꿀게요. 그런 일이 1년에 1번 있나요, 형님? 아, 이 방제 진짜 나도 한번 하고 싶었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와. 아, 진짜 꼭 한번 하고 싶었어. 혼나 하고 싶었어, 이거. 야, 노래도 블랙핑크 노래만 틀자. 어. 와, 존나 좋다. 야 잠깐만 견뎌 좀 이따 바꿀 테니까 와 너무 좋다 진짜 존나 행복하다 야 니들도 나중에 만개 쏘고 이러면 내가 무조건 이런 거 해줄게 성공해 와 너무 좋다 진짜 와 기분 너무 좋다 와 기분 너무 좋다 와 마음 개 받으니까 기분 너무 좋다 나 미친놈인가? 아니 미친놈이 아니지 여러분들도 미치겠지? 응? 쿤 날라리 긁고 보니 쿤님 방에서 3만 개 풍 본 적이 없는 것 같음 아닌가? 내 방에서 3만 개 풍은 없지만 내 방만 존재하는 존나 씹간지가 있잖아 닥터 풍트레인지 이게 존나 세지 우리 방송 방제 바꿀게요 와 오젓다리 지렸다 와 좋았어 인정
인정. 한개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한개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10개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인정. 한개 팬클럽까지 카일라니 감사드립니다. 기억 안개니 감사드립니다. 자네님 감사드립니다. 카이사르니 감사드립니다. 오졌다리 지렸다리 인정. 아 우리 팬클럽까지 어서오시고 나이다 나이다 어서오세요. 감사드립니다. 10개는 안되겠지 이러는데 10개 됩니다. 10개 내가 셋쌤에 10개 쏘는거예요. 3 2 1 닥터 폰트 레이지 10개씩 쏴. 이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잖아. 살아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야 만개 3만개는 내가 못받아도 이런걸 할 수 있는게 진짜 힙간지. 아 100개 안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100개는 저도 양심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에 100개 가면 약간 쓱 고맙습니다. 100개는 여유 되시는 분들만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거버먼트님 감사드리고 킥뷰는 안드릴게요. 있어보여서요. 100개 되는데 안할게. 왜냐면 우리 시청자들한테 내가 요즘에 공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럴 때는 차라리 좀 이렇게 방송 계속 가는게 좋아. 아 그 보고 싶다고? 그러면 딱 5분만 하세요. 네. 5분만 하세요. 5분만 하세요. 이거 너무 많이 하면은 보통 한 20분 하기 때문에 부담돼야 된다. 5분만. 손가락 5개 100개씩 쏠 수 있는 기회 5분만 드릴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만 돈이 썩어나는 분들만 5개 가세요. 내가 평균 자 지오프리님 돈 썩어나셨고요. 키루짱님 돈 썩어나셨고요. 3분 남았습니다. 자 우주악마님 돈 썩어나셨고요. 2분 남았습니다. 자 참치님 돈 썩어나셨고요. 1분 남았습니다. 유일한 마지막 기회 자 한 분 돈 썩어나는 분 용스타님까지 나 이젠 쏘지 마세요. 언급도 안 할 겁니다. 쏘지 마세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돈 썩어나는 분도 5분만 받겠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100개 참치님 용스타님 우주왕마님 키류짱님 지오프리님 토끼거버 한방 10개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시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쏴도 언급 안 해준다고. 근데 또 미국형이니까 땡큐. 관리야. 아, 또 우리 큰 형님 저. 아, 이제 저 형님만 들어오면 관리하세요가 막 들어. 아, 알겠습니다. 예. 관리실 확인. 자, 분위기 바꿔서. 어머, 기분 좋네. 박가린 솔로. 와, 요즘 친구들은. 잠깐만. 요즘 친구가 아니고 박가린 내 친구잖아. 아 형님 관리하세요. 물타기 그만. 역시 본인이 물 탔으면서. 어서 오세요 조금만. 언니 누나 나나영. 와 여기는 거의 저기 어몽길 협회야. 아, 어몽길 형님 갈 때마다 산 타고 있어. 과자 거의 제조. 고맙습니다. 자 시즌2 이어갑시다. 역행탐방 시즌2. 와 근데 졸라 신기하다. 만개. 잠깐만 이분 연락처 안 왔는데. 히토님 보내주신 연락처가 없는 연락처라고 떠용. 연락처 안 보내줬거든? 예능인 최군님 별풍선 10개 나리 또 사랑해요. 신도님 보내주신 연락처가 없는 연락처라고 떠요. 최군님 어서오세요. 마침 잘 오셨어요. 마침 잘 왔다고. 반대쪽 갈 거거든요.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데? 리액션? 아니 근데 지금 이 저기 죄송합니다. 저 뭔가 우리 동생이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왠지 내가 저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괜히 워낙 또 민감하고 예민하니까
아 우리 깃발 할아버지 또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렇게 해주는 게 더 좋긴 해. 이게 그리운 또 사람들한테 뭔가 언급할 수도 있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인이 방 좋지. 수인이한테 놀려야지. 고마워. 아 뭐 하고 있네. 놀라봅시다. 수인아. 오빠 별풍 3만 개 받았어. 어? 최군 해영이. 수인아, 오빠 별풍 3만 개 받았어.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지금 방금. 나도. 응? 한테 말씀해 볼까? 큰손 형님한테? 응? 나도! 오. 그분한테 말씀해 볼까? 리액션 보고 괜찮으시면 쏘시겠대. 뭐 섹시한거나 뭐 있어? 워낙 큰 손이라 내가 보증할게. 리액션 보고 괜찮으시면 쏘시겠대. 뭐 구라 같은데. 섹시한 거나 뭐 있어? 워낙 큰 손이라 내가 보증할게. 잘 가요 오빠. 어? 어? 안 준단 마인드이네. 어? 저 뭐야 이스타 이주원? 이분 그분 아니야?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카이주연장 별풍선 10개 수익이 될 거. 이렇게 수익님 최군형이 단추 하나만 흘러달래요. 아이씨 으이씨 안 받는다고? 낚이나요? 불안치지 마요 오빠. 말만 해요 말만. 안 받았으면서. 어어 받았는데. 아니야 진짜야? 아쉽다. 받았어? 그럼 갈게. 핑가입으로 3만 개 받았다고? 설구시구족 꽃장 에드벌룬 8개 수익이 진짜라고? 어. 받았는데 뭘 보여주면 될까요? 아쉽다 그럼 갈게. 늦은 거 같아. 피눈물 뚝뚝. 뭘 좋아하시는데요 그분? 늦은 것 같아. 에이씨 난들 이런 식이야. 아 귀여워. 으이씨 예능인 최군. 아! 늦게 수인이 게이퍼 수인이 뚝. 100개 내놔 에어미 재근 오빠 3만 개 받았는데 100개 역시 큰 손. 100개 내놔 최근 100개 내놔 나이다 고맙습니다. 그분 뭐 좋아하시나요? 귀여워. 섹시한 거 좋아하신대요? 근데 왜 오빠한테 3만 개 줬어요? 섹시한 거 좋아한대면서? 여기까지. 귀여워. 강태 빌드여서 나왔어. 이쯤 되면 강태하거든. 적당히 치빠해야 돼. 아하. 아 서윤이한테 장난 좀 쳐볼까? 아 근데 요즘에 서윤이한테 장난 너무 많이 쳤어. 타격감 좋은 애들 진짜 많은데.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엄마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날 보면 내 맘이 뜨겁게 달아올라. 두려움보다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볼까 해. 와 진짜 100명 이하가 진짜 더 바쁘구나. 말로만 듣던 그 영딸이구나.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와 진짜 심심하겠다 이러고 혼자 있으면. 이국적인 님 혼자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왔어. 오 외국인이다. 오랜만이야. 최군 안녕하세요. 통선 써야지. 하이. 예능인 최군님이 별풍선 10개를 어?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능인 최군님이 37번째로 팬클럽이 감사합니다.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군님도요. 아 근데 뭔가 아 나는 아, 여러분들 고마워요 방송 켜지면 와줘서. 어 건담아비님 고맙습니다. 방송 켜지면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예능인 최고? 가짜 아니야? 가짜 아니야? 뭐야? 예능인 최군님이 전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뺨을 해? 전 캐시? 와! 예능인 최군님이 전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신입이신가요? 예, 신입입니다. 아 근데 나오기가 너무 미안하다. 저렇게 관심 줘버리면 아 미치겠네. 이거 빨리 치고 나와야 재밌는 건데 저렇게 나한테 관심을 주면 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 너무 미안한데. 예능인 최군님이 전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팬클럽 많이 감사합니다. 예능인 최군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아,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능인 최군님이 전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최군 나가요. 예능이 연예인이에요? 몰라요. 연예인이세요? 아니지? 와, 뭐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근데요? 근데 몰라. 아 진짜? 정점을 언제 찍은 거야? 아 진짜요? 먹었어요.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 어떡하지? 나보고 이 멍청이래. 귀여우시다. 귀여우시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예능인 최군님 어서 오세요. 예능인 최군님 안녕하세요.
진짜 예능인 최군이신가요? 보바님 어서 오세요. 보바님 안녕하세요. 나를 하나 보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입 옆 아니 신입 옆캠 아니고요 여캠이에요. 예능인 최군님 별풍선 10개 1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최군을 아시나요? 아 당연히 아니죠. 제가 팬가입 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근데 토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토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 필터도 한번 써볼게요. 토? 아. 좀 귀엽거든요, 이게. 야, 그 토 어떻게 하는 거냐? 토를 왜 쓰시나요? 피자 뭐세요? 이모티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오잉 라?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알려줘봐. 어떻게 하면 좋아 아무 생각 안 나 도와줘 제발 매일 아이씨 나도 알려줘 나도 써먹게 어? 슬러시 치고 뭔데 우액 어. 하필이면 지금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오케이. 거야 심장이 떨려온다는 건 왜 안 돼? 우액 저기요 예능인 최군님 왜 우액을 하시나요? 제가 귀엽게 했는데 지금 왜 우액 이모티콘이 나오나요? 저 잠깐 조금 기분 조금 안 좋네요. 하트 이모티콘 빨리 올려주세요. 하트 이모티콘이요. 저는 하트를 좋아하거든요. 킥킥킥킥킥킥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방송 잘하시네요. 제가 좀 방송 잘하다는 소리 듣거든요. 제가 감이 있어요. 아시죠? 대국민 오디션 하는 것 같다. 1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예능인 최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몇 살이세요? 저요? 몇 살이세요? 6살이요. 저 6살이에요. 죄송합니다. 26살이에요. 진짜 최군님이신가요? 호동이 1번님 어서오세요. 미션 받나요? 네 미션 드세요. 100개 미션 주세요. 제가 또 미션 잘 받거든요. 저 랩도 잘하고요. 저 뭐든 잘해가지고 조금 아프리카 탈퇴하기 예능인 최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최군님 예능인 아프리카 탈퇴하기 직이요 직이요 미션 받는다며 살짝 고양이 귀가 잠깐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미션 받는다면서요. 아니 인간적으로다가 최군님 방송인이시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죠. 물구나무라도 서주세요. 제가 물구나무를 못 쓰는데 한번 서볼까요? 어떻게 해볼게요? 하고 하니까 해야죠, 그죠? 잘 몰라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성 인정. 여러분, 제가 물구나무 한번 서볼게요. 어머 안 되네요. 어머 여러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머 엄마가 올 것 같아요. 어머 큰일 났다. 어머 교양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 큰일 났다. 엄마. 와 재밌다 이거. 자꾸 맨날 제가 시끄럽게. 연수님. 좀 조용히 해야 돼요. 네. 좀 반갑지만 조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 연수님 아 덕분에 웃고 갑니다. 연수님. 네 군님 군수님 덕분에 웃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수님, 끼가 있어. 야,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많아. 안 그래? 자, 좀 더 가볼까? 뚜잉뚜잉뚜잉. 오랜만이네 인지하니. 아 개웃기네. 우리 최군 오빠 매니저 오셨네요. 최군 오빠 께 경례 쭉 떡
쟤네들은 왜 맨날 나한테 충성하는 거야? 어른은 아니지만 예비 어른이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섹시한 리액션 많죠. 아, 재군 오빠가 성기리 노래 안 나오냐? 저 그지 같은 리액션. 가식적이다. 와, 방송 켠 지 5분도 안 됐네. 정말. 상업적. 만초. 우리 재군 오빠가. 보인다 보여. 섹시한 리액션 뭐 보고 싶은데? 보여줘. 아, 이래서 최근 오빠 하는구나. 으이구 상업적이다 진짜. 섹시 뭐 있지? 으이구 진짜 그, 저기 뭐야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조금 있을 텐데. 어? 뭐 비싼 거 사면 어? 로봇지안. 아, 저희 방에 아 여러분들 저 섹시한 리액션 뭐 있죠? 우리 보시는 분들 지한이는 내 방송 많이 네. 도와줬잖아. 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뭘 보여드려야 섹시하다고 생각하실까? 우리 방 사람들 어서 추천 좀 해주세요. 너무 가식적이라고? 아 방방방 하시라고. 방방방. 아니, 아니야 카우치는 19금이니까 그러면은 소리 좀 줄여줄게. 어 클럽 음악 하자 그냥. 좀 잘 쳐. 클럽 음악 할게요. 와 우리 최군 오빠 감사합니다. 오빠 보니까 되게 만 개 터지셨던데. 다 보는구나. 10% 감사합니다. 자기들 방송하기 전에 다 보는구나. 나 화 방송 준비하면서 오빠 거 봤어. 진짜? 지금 켰구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나오고 그거 해야겠다. 색소폰 매직. 뭐라고? 색소폰 매직 그때 봤었나? 안 나온다잉. 만우님 안녕하세요. 색소폰 매직. 누가 이 방 와서 2등 좀 먹어주라. 와 엄마 2등이 색소폰. 한 개냐 이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우 찌쭈루요 찌쭈루. 아 지한이가 진짜 지대로지. 감사합니다. 간지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 방금 켰어가지고 지갱님 되게 고마워. 하나야 가만히 있어라. 넌 안 뺏기고 싶다. 오늘은 3분할 왜 하는 거야? 생일 감사합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는 내 거 하고 싶네. 그냥 이번에 같이 여행 갔다 온 사람. 뭐 하두리요? 설정 씨. 아유, 저희 씨. 답답하다, 답답해. 나온다. 오우야. 여기저기 핫한 ladies 난 더 못 참아. 요즘 매주간은 난리 벌어 like to party. 굳어버려 나의 고삐 달려 오늘 밤 다 섞어 목 적셔 클럽 안에 우리 그린 다 컸어 요 벌써 뒤로 뺏는 녀석 신경 쓰지 말고 좀 놀았네. 오늘은 좋기 때문에 쭉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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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 나이가 너 아, 클럽 가면 저렇게 춤 잘 추는 여자 있겠지, 실제로? 근데 클럽 가서 저렇게 춤 잘 추는 여자들 나 거들떠도 안 보겠지? 우와.
다 이렇게 춤춘다고 클럽 가면? 스테이지에 있는다고? 이런 사람들은 브루스 타임 때 딱 가서 연락처 따야 되는데 춤출 때 건들면 싫어하잖아. 오우 잘 춘다. 와 저 조리 돌림 봐. 와 오 야무지네 리액션. 오 뭐야 야 100개 이 정도면 완전 해자 리액션 아니냐? 그니까 느낌 있게 추네. 살이 찔 수가 없네. 아 내가 1000개 쐈었나? 어 1000개 치곤 좀. 와 저 단추 3개 진짜 너무 원망스럽다 진짜. 어 잘한다. 와 저 눈밑살 봐. 와 손놀림. DJ 잉지안 잘한다 잘한다. 와 오랜만에 댄스 기가 막힌 것 같네. 나중에 나 여캠 댄스 자랑 같은 거 하면 꼭 참여해봐. 오 야무지다 잘한다. 그러니까 얘가 롤 BJ 출신이라며. 와 아직도 안 끝났어? 와 방금 겨드랑이 냄새 맡는 춤이냐 저거? 아 배그 BJ 출신이야? 아따 나랑 옛날에 배그 했었지? 어우 이건 박남정 댄스 아니야? 벚꽃 댄스? 아 눈웃음 작살 나네 진짜. 저런 눈웃음에 내가 한 2억 날렸었지. 어 진짜 와 잉지안으로 삼행시 해도 될까? 어 지금 뭐야 의도적인 응? 야무지 잤어? 쿤오빠를 위해서라면 허허허허허허 공연님 어서오세요. 와 만원님 진짜요? 잉지안으로 삼행시 해도 될까? 아 잠시만요 마음의 준비 한 번만 할게요. 어허. 가식적이야. 잉! 잉? 이렇게 이쁜 역캠이 있었네? 내가 이런 거 못 넘어가지. 잉! 오. 잉? 이렇게 이쁜 역캠이 있었네? 치! 지안이라고? 오, 풍 좀 쏴야겠구만. 안! 아, 뭐야. 진짜. 아, 아, 틀딱 같았어? 아, 진짜. 아. 오빠 고마워.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지랄하네, 안 먹을 거면서. 아. 그래. 한번 먹자. 아 나도 하고 싶었는데. 밥 한번 먹자는 무슨 저기 어디 국회의원들하고 저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디 그냥 가가지고 식사하자고 그냥 하는 말 같네. 진짜 살다 영혼 진짜 어? 그래 그렇지. 또 어디 한번 가보자고. 오 재밌네 오늘 여러분들. 와 토요일에 방송 많이들 하는구나. 남캠도 한번 갈까 얘들아. 어? 신선하잖아. 여러분들 남캠 어때? 남캠 신선하게. 왜? 왜 그래? 니네도 그러지 마. 어 왜 하나야 왜 그래? 굳이? 돼지 새끼 탐방 가자.
너 손이 많이 간다. 이거 왼쪽에 멸치 누구냐? 그렇군요. 아까 김치 맛있긴 한데. 맛있네. 양털 대신 감사합니다. 아 전에 쓰는 그 지금 그 40만 달이 넘는 그 채널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브이로그형이야. 어. 왜 안 읽어줘? 원래 있잖아요. 어? 최군? 어. 최군. 와 이 새끼 처먹는이라고 소통 안 하는 거 봐봐. 돼지 새끼 저거. 와 처먹는 거에 정신 팔려서 채팅창 안 보는 거 실화? 아니 시부레 진짜 이거 방송을 하고 처먹던가 처먹고 밥을 먹던가 뭐 하는 거야? 아 내 돈 만 원! 이런 게 인방 감성 아니냐?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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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져야지. 아, 채팅 안 읽어? 와 엄마 미친 씨. 앞으로는 이거를 네가 좀 발라줘. 맛있는 밥 위에다 던져줘. 네가 장갑 끼고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미친 새끼. 입으로 발라드려요 그냥. 응? 입으로 발라드려요 그냥. 와 씨발. 아 녹이야? 어, 때리면 안 되겠다. 최근 왜 뭐라 그랬어? 개새끼. 최근 뭐라 그랬어? 아 소통을 안 한다고? 소통해야죠. 소통하겠습니다. 아 살 빼야 되는데. 맞아 살 빼야 살 빼야지 뭐 합방도 해야 좀 뭔가 그림이 나오고 그러는데. 최근 올라왔는데. 아. 아니 그거 뭐해? 너무 빨라요. 아 근데 왜 남 같지가 않지? 아 이거 내가 했던 거 몇 개씩 약간 미러전도 아니고 어? 아 코트 팬분들 다음 주에 봬요. 와. 어 종훈이 형이다. 종훈이 형이다. 종훈이 형. 어. 뭐 얼마 줄까? 뭘 줘? 알았어. 어. 지금 줄까? 너 문장 같니? 얘 왜 나 문장 부른 거야? 야, 와 종훈이 형 나왔다. 내가 이 집에 있는 내가 나갈게. 어? 너 이 집에서 내가 나갈게. 아 이 집에서 네가 나간다고? 어 그래. 아, 이 집이 진짜 좋아요 근데. 어 최군이다. 어디 최군! 어디? 최군! 어 최군 최군! 왔구나! 어 최군 씨! 야 최군! 어 최군, 최군 씨! 아 최군이랑도 진짜 방송해야 되는데 쟤는 나한테 뭐 하자고 안 해. 저 사실 최군 씨 진짜 좋아해요. 원래 좀 친하게 지내요. 아 진짜? 네.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많이 제가 구독하면서. 야 누나랑 15년 친구야 15년 친구. 맞아요. 나이들부터 머리부터 발끝 다 아는 친구. 누나 꼭 콘텐츠 짜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와, 야 진짜 아 최군도 진짜 나 뭐 하고 싶은데 최군이 어, 나 안 불러. 그래 군아 너 일로 와라. 그래 군아 군아 그럼 일로 와라. 야 군이가 야 군이야 군이야 집에 와 집에 어, 와. 야 나 아직도 와라. 나 이거 아직도 안 깠어. 군아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집에 남자가 생기면 나 쟤 꼭 깔 거거든. 오 이상한 거를 가지고 너 왜 있다고 방송에. 산삼이라고? 산삼이 썩은 거 같은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이고쇼. 아니 왜 두부 또 컨텐츠 하고 있으니까 또 방해하면 안 되니까 어 다음에 또 내가 연락해서 진짜로 갈 거예요. 어 인상하고 나왔잖아. 어 봤잖아. 어. 우리 짠 꽃을 쓸까 벌자. 아 뭐야 쿤 오빠 안녕. 쿤오빠! 하이! 아 쿤오빠 있잖아! 나 부탁할 게 있어!
아, 오랜만에 이렇게 안부도 묻고 훈훈하고 좋네요. 어. 빨리빨리 해야 돼, 세상이. 5G 세상이야. 해리야. 128살이다. 나 28살이다. 누님, 제가 아창인데 아창이 뭐야? 왜 메이저들이랑 합방 안 해요? 아창이 뭐야? 아창이 아프리카 뭐야? 창 던지기 선수 아니야? 뭐야? 예능이 최군님이 전 캐시를 혼하였습니다. 우리 최군님 아니야. 이번 롱데패시 원주 대회인데 너무 예쁘더라. 아, 우리 최군님 안녕하세요. 아, 혜리랑 나랑 10년 됐지. 최군님 저 봤어요? 최군님 방송 5년 전에 나간 거 아직도 사람들이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하네요. 8년은 아닌가 보다. 한 5년? 우리 최군님 반가워요. 어쨌든 우리 셔리 언니랑 같이 방송하신 거 우리 셔리? 혜리, 셔리 친해? 아, 그쵸. 5년 내가 서울 처음 올라오자마자 뭐 어떤 계기로 인해가지고 그때 방송을 잠깐 나갔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맞아. 혜리, 셔리랑 진짜 셔리 언니랑 엄청 친하죠. 셔리 언니, 셔리 언니가 그럼 소개해달라고 해야겠다. 건우 새끼 방송 안 키고. 울산 아가씨 때 그때 울산 살고 있었지, 사연. 아무튼 뭐 그때야. 혜리가 진짜 이쁘게 생겼지.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그래, 혜리야. 셔리랑 같이 한번 보자. 한 시간 넘게 도망 중. 아, 네. 셔린이랑 한번 같이 봐요. 안 볼 거면서 진짜 오늘 여자애들 뻥을 하루 만에 몇 개를 듣는 거야. 건호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건호 이거 이겼어. 맞아, 조심해야지. 건호야 이제 가봐 해리 방으로. 형 지금 오늘 일해야지. 너 해리한테 고백하지 말고. 자연도 있어. 다들 자신 있으니까 그렇겠지. 나도 만약에 내가 작으면 안 깎겠지. 팬입니다. 몇 살이세요? 예능인 최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예능인 최군님이 123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 반가워요. 저도 누워있고 싶네요. 아, 나 놀래라. 하루가 기네요. 예능인 최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최군님. 저도 누워있고 싶네요. 아, 저도 누워있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하루가 길다고. 아, 잠깐만. 지금 모바일로 아니지? 나 깜짝 놀랐잖아. 모바일로 나 방송 중인 거 확인하는 것 같은데. 맞네. 어떡해. 탐방하시고 계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최군님. 아,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사슴님이랑 들판을 한번 뛰어놀고 싶네요.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민망해라. 어떡해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슴님이랑 들판을 한번 뛰어놀고 싶네요. 아, 그런 마인드신가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 죄송해요. 제가 낯가려요.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노잼이라는데 나 Hello Venus. Hello Venus. Hello Venus. 아. 세상에 예쁜 사람들 진짜 많다. 지피는 뭐 하고 지내나? 지피 오랜만이네. 아프리카에서 날 이길 사람이 없다고요? 뭔 소리야. 여전히 예쁘네. 자두산 있을까요? 집이 텐션 업 시켜주실. 뭐야? 와! 최근 오빠?
추천해 보태써라. 어, 10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텐션에 보태써라. 아, 아, 민망하다. 텐션 좀 올려줄까? 어, 민망하다. 어, 이거 왜 안 돼, 이거? 아! 타지 마세요. 아! 뭔 소리야? 작은 도움이나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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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스톱 잇. 10개 더 주시면 안 될까요? 1학원 작은 도움이나마. 어어 왜왜 나한테 받는 거 부담스러워? 그러지 마세요. 비 난 너한테 콩 쏘면 안 되냐? 감사합니다. 아니 최근 오라버니 저 서울로 아니 그거 아닌 그거 아닌데 너무 민망. 나도 너한테 쏠 수 있잖아. 어떻게 그 타이밍에 들어오시지? 스탑잇. 나도 남자인데 타이밍이 너무 아삭아삭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하필 나도 너한테 쏠 수 있어. 아 그거 맞지만 부캐로 부캐로 부캐로는 자승현데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오케이. 그럼 내 부캐 너무 민망하네요. 타이밍이 어떻게 블랙 배치로 아니 갑자기 다시 올게. 그거 아, 너무 이거. 닉네임이라도 아니 한 시간 동안 안 들어가지고 기억해두라.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딱 그때 오빠 이게 조금 민망하네요. 여러분 제가 블랙 배지요? 오케이 오면 오지게 유도한다. 아 이랬는데 한 다다음 날에 집비 방제 블랙옵 30만개 이러면 나 뒤통수 와 이러면 진짜 뒤통수 잡는 거야. 어 형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후,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와 사칭. 아하 어 했지 귀엽 했지 귀엽지. 아 지코 형이 정지 먹어가지고 또 얘 뭐하니? 어, 얼굴을 왜 쳐박고 있어? 헬보디. 아프리카가 이런 곳이구나. 윤성아. 어 형님 무슨 일 있으신가? 얘들아 성환이 형 방제가 왜 이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시겠지? 걱정이 되네. 알릴레오님 어서 오세요. 걱정이 되네. 어 우리 시아. 와 우리 시아도 풍 좀 받았네. 갑자기 궁금하다. 난 아쿠르게 할 수 있을지. 우리 코코는 미드가 커가지고 가능할까? 시아 오늘 왜 예쁘냐고. 우리 사랑 오빠 노출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오늘 예뻐 보이는 거 아니야? 시아 언니 아쿠르게 할 수 있어요? 어 니꾸르게 날 수 있다. 최후의 날린 리아예요. 시아 우리 7월에는 한번 보자고. 안녕하세요. 방송 중이에요? 아 시아인데 잘못 썼다. 미안. 어 시아님이요? 저 시아인데. 아 시아님. 시아님 반가워서 얘기하죠. 아니 아니. 너. 최근님 안녕하세요. 어 론디 오빠. 어 아이고 뭐 매니저까지도. 최근님 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지? 노래 뭐라 그랬지? 우리 장그래. 첫이별 그날 밤. 와 풍선 달달하다 여기도. 잘 지내. 넌 잘 지내? 잘 못 지내. 한번 보고 싶네. 톡하자. 너라고 해. 나도 시아라고 할게. 그래 콘텐츠 짜서 연락할게. 간다. 사랑해 물론 내 팬들. 아 오늘 풍 너무 많이 쏘는데 탑방 앞에서. 아 좀 아껴야겠다. 긴축 정책 들어가자 좀만.
어? K가 왜 여기 있어? BJ들의 콘텐츠를 삽니다. 하나 팔자고? 문혜수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직접 가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니요. 아 공 봉준이 공지보라고? 음지 방송 팔라고? 잠깐만. 공지 보고 오라고? 공지가 뭔데 보자. 어 여기 있다. 좋은 콘텐츠 있는데 볼 사람이 없으셨다고요? 콘텐츠 삽니다. 좋은 콘텐츠가 있지만 진행을 못하고 아껴두셨던 BJ분들은 11시까지 아아 조졌다 늦었다 저희가 구매해서 살려보겠다. 콘텐츠를 돈 주고 산다라. 어떤 콘텐츠가 있나 보고 쓱 쟤네가 버리는 거 내가 해야겠다. 후반 컨텐츠 제가 이거 100만원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면은 제가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근데 100만원에 네. 사면 100만대 두드러 맞을 텐데. 아 그쵸 아 그거는 이제 사도 이제 못 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내일 그거 하시겠네요. 어떤 거요? 후반 공지 올라오고 저기 그 다음날 이제 납방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하시겠네요. 네. 아 그리고 중간에 하나 빠졌어요. 뭐요? 다른 BJ들은 그렇게 하던데 전 안 하던 게 있었거든요. 뭐, 뭐요? 저 링게 꽂는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아, 나 이거 발전하셨네요. 아니 진짜 아팠다고 미친 새끼야. 사람은 발전의 동물이니까. 봉준이 근데 진짜 아프다매. 봉준이 뭐 디스크에다가 뭐 예전에 뭐 봉화 진경 뭐였지? 뭐 났었다고 하지 않았나 몸땡이에? 뭐였다 그랬죠 여러분들? 구라라고 무슨 구라? 아픈 걸 어떻게 구라를 쳐? 통풍 그래 통풍 어 맞아 여기 이분도 예전에 퀴즈컵 때 만나서 한번 인연이 있었는데 아 근데 이분은 같이 술 먹방도 못하고 먹방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제마이 무마이야 여러분 나 도와줘 여러분 나 내일 5,050개 받았단 말이야 왜? 왜 쏘는 거야? 뭘 감사해? 심심해서 한번 간 건데 돈이 어디 있다고 폰을 쏴. 비 내리는 날엔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 나중에 밥이랑 같이 먹자. 쿤 엔케초이. 갑자기 엔케초이님이 왜? 카톡 컨텐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가끔 기콘 보낼게요. 요니도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니 근데 형님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형 뭐 전생에 형 기부 못해서 죽은 귀신이 달라붙었나 형한테? 보니까 뭐 누구 나한테 스팸 500개 보내줬지. 그 다음에 뭐 지효 어제 보니까 그 명품 시계 형님이 선물해줬다면서요. 그 다음에 뭐 K한테 뭐 보내주고 어? 오늘 기프티콘에 형님 뭐전 윤이 이번에 뭐 형님 뭐예요? 아 싸줘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형님 같은 시청자를 본 적이 없어. 아프리카 뭐 큰손들 뭐 열혈들 뭐 많이 봤지만 나 저 형을 실제로 봤잖아. 내가 다른 큰손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진짜 멀쩡하게 키도 크고 잘생기셨거든. 이게 뭘까? 뭐 어떤 마인드일까? 약간 정우성 마인드예요? 나가지 마 사슴이 잠깐 기다려. 아 유니방 회장이라서 아 유니랑 할 수 있는 콘텐츠도 하나 짜야 되는데 내 7월달에는 진짜 아 파이트 한번 해야겠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엔케초이 형님 1000개 그리고 66이 달리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도 열혈 되시면 저랑 식사 한번 제가 식사 한번 사겠습니다. 예 형님 뭐 회 좋아하시면 고급 일색집 아니면은 뭐
고기 좋아하시면 고기. 나중에 제가 사줘. 페라리나 한번 태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는 윤희가 지금 있어? 채팅창에 없잖아. 윤희 있어? 없잖아. 초희 형, 저 열혈됐는데 식사 안 해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니지. 풍이별이랑 안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네 발로 걷어찬 거지. 아, 풍별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풍별아. 아, 형이 너랑 왜 밥을 못 먹어? 녹차라니 감사드립니다. 형은 너랑 밥 먹고 싶지. 근데 너가 속상하다. 나 여기까지 얘기할게. 아, 아니야. 여기까지 얘기할게. 난 담배 한 대 필요해. 어디 가냐? 와, 나 BJ 것도 구매 좀 내려달라 해. 몰래 좀 보게. 아, 찌민이 안녕. 잘가. 아, 최군 형님 안녕하세요. 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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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하. 아, 사슴님 대기 중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슴님, 저 담배 한 대 피고 싶은데 사슴님 방송 그러면 탐방 할 테니까 마음껏 저희 시청자들에게 본인을 봄내보세요. 어, 그렇지. 나 오늘 일기 써야 되겠다. 저 열정적으로 누나 하는데 전 몸이 고장났어요. 아, 내가 구미배어 보여줄까? 내 고장났는데. 데빌 인사이드 미? 어, 네, 잠깐만. 구미배어 치고 보자. 사슴 좋아. 사슴아, 방송 11일째야 하는데 내 생... 침대에서, 아니. 그럼 고장나나. 어, 아, 왜요, 왜요, 왜요? 왜, 왜, 왜? 저 고장났어요. 왜, 왜? 어, 아기야. 야, 전형적인 딱 베이글 외모다. 귀엽게 생겼는데. 봐봐, 내가 구미비어 해볼게요. 글래디에이터시네. 저거 왜 유명한 거야, 얘들아? 거미베어. 아, 진짜요? 느타리 때문에? 아, 여러분, 저 고장났어요. 어떡해요. 어떡해. 귀엽네. 언제 한번 보자. 잘 보고 갑니다. 잘 보고 가요. 아, 좋습니다. 탐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콘텐츠 넘어갈게요.